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가끔 그 중요한 안보 이슈가 있을 때 모시는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님을 전화로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말이죠, 김문수 위원장이 문재인은 틀림없이 김일성주의자다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쟁점화 되어 있고요. 야당이 그야말로 이 옳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뭐 이런 사람을 이 극우 인사다, 뭐이 보수 유튜버다 이렇게 하면서 폄하에 나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유동열 원장님은 이 안보 문제, 북한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아주 정통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또 주요 언론에 인터뷰를 많이 하고 또 칼럼까지 썼어요. 그래서 최근에 뉴데일리에 쓴 칼럼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과연 김문수 위원장이 한 발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이 유동열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가 있어요. 유동열의 안보 전선. 이 유튜브도 많이 또 봐주시면은요, 이 안보 현안에 관해서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요즘 뭐 이슈가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열 원장의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 그러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김문수 위원장이 뭐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김일성 주의자다 해가지고 지금 예, 많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칼럼 아주 좋은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그야말로 이 칼럼 저자의 육성을 들으면서 설명을 좀 들으려고 모셨어요. 어떤 의미를 예, 가지고 감사합니다. 있습니까? 예, 이번에 그 지난 이제 10월 12일이죠.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경제, 사회, 그 노동위원회 국감이 있었어요. 국감장에서 김문수 위원장한테 이제 사실상 그 국감에서 이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와 관련되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논외로 말이죠. 그런 전혀 관계없이 김문수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논의 질문, 사실상은 국감에서 질문해야지, 질문하면 안될 질문을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진영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호영호구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을 안 했어요.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친북주의자다. 또는 뭐, 김일성주의자다.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호영호구도 않고 말이죠. 입을 다 닫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문수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를 물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바로 신영복 선생이라고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그 신영복이 누구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바로 신영복이는 북한 주체공산주의자인데 바로 이 사람을 사상적으로 존경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신영복의 사상을 존경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말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 주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팩트가 있어요. 좀 팩트를 설명드리고. 그래서 팩트를 좀 말씀해 주세요. 왜 김일성 주의자가 맞는지. 그래서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얘기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 2월 9일날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열리기 전에 사전 디셉션이 있었는데 여기서 환영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는 북한에서 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하고 김정은의 친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도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한 얘기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가 신영복 선생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참. 그러면 이제 신용보기가 아주... 누군지를 알아야지 되는데. 그렇죠. 신용보기가 누구냐? 예. 신용보기는 바로 예. 1968년에 적발된 대남 지하당 간첩 사건인 통일혁명 사건의 연루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역당. 예, 통역당의 약칭되죠. 예. 이 사건은요. 그 검거자만 해도 한 149명이 이르는 대규모 지하당 사건인데 네. 이제 김일성이가 직접 남한에 혁명을 지도할 지하당을 구축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일환으로 이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에서 예, 1963년이죠. 네. 그 간첩 김성모하고 김수영을 납파시켰어요. 네. 얘네들은 그 임자도에 네. 그 자기 네. 그 친척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연고선 예. 뭐 이제 연고가 있다, 이게 친인척 관계라든지 아니면 혈연적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지연, 학연 등을 대상으로 공작하는 걸 연고선 공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예. 북한의 전형적인 포석 공작의 일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자기 외삼촌 최영도로 포섭해가지고 결국은 통일혁명당 준비원을 구성했죠. 그러니까 예. 63년도에 이제 남팔 측판소를 보내가지고 포석을 해서 68년도니까 검무가 될 때까지 무려 예. 5년 동안 암양을 했죠. 잠복 암양 활동한 거죠. 예. 그때 이제 이게 통일혁명 사건인데 그분이 신용보기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 통역당의 1인자는 김종태라는 사람이고 누구요? 이름을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예. 통역당의 총책이 김종태입니다. 김종태고. 예, 김종태. 예, 예. 2인자가 맞아요. 누구냐면 김진락입니다. 맞아요. 예. 이 김진락이가 서울대 예. 정치학과를 나왔거든요. 예예. 예. 그 우리 저하고 선배네요. 예예. 저희 끈친하게 한참 되죠. 이분이 통역당 2인자인데 예. 이 김진락이한테 포섭이 됐어요. 예. 당시 이제 신용복은 1941년생인데 예. 서울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있었습니다. 예. 현역 군인이었어요. 예. 근데 현역 군인 때 자기 선배, 대학 선배인 김진락이한테 포섭이 돼서 예. 통일혁명당에 가입을 하고 예. 그 통일혁명당의 진행이어서 예. 군대에 예. 우리 국군 내에 대한 이제 통역당의 망을 예. 이제 저희가 이제 확대시키기 위해서 공작되고 예. 예. 또 자기 대학 후배들 예. 대학원 후배들을 대상으로 포석 공작을 하다가 검거됐죠. 그래서 네. 통일혁명의 사건 때 검거돼서 예. 1심에서 예.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신용보기가. 예예. 그 2심에서도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용보기가 20년 동안 복역을 해가지고 잠깐만요.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법원 판결이. 그 당시, 이제, 그때가 뭐냐면은, 이제, 1심, 2심 형량에 따라서, 이제, 신용보기는 수경하는 그, 예를 들면 중간보수거든요. 예. 그니까 핵심 지도층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 통역당 중앙위원회, 그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하부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가망이, 이제, 아마 이제 그게. 감형사유. 네, 반영이 돼서 무기징역으로 이제, 형량이 떨어졌다, 대학원.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20년을 복역했는데, 네. 1988년, 8.25 특사 때, 전향서를 쓰고, 네. 가석봉으로 출소를 했어요. 네네, 네, 그랬었죠. 나왔는데, 그렇지만 복구는 안 됐습니다. 네. 이제 가석방 상태인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전향이, 저, 완전히 이제 점, 저기 됐냐면, 삼복권이 됐냐면, 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예요. 예.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서 신용보기 갖다가 3년 복권시켜줘 버립니다. 10년 후에?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복권이 되니까 성공회대 교수로 있었어요. 네. 활동을 했는데. 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신용보기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 양심적인 진보적인 양심주의자다. 진보적인 민주인사라고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네. 이분이 이제 1988년도에 전향을 할 때, 전향서 쓰고 나서 예. 가석방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나온 직후에 월간 말지라고 그 좌파 월간지가 있었어요. 말지, 길지, 유명합니다. 예, 유명했죠. 예, 예. 예. 그 말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통역당을 가담한 것은 그 양심의 명령 때문이었고, 나는 한 번도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한 일을 하지 않았다. 예. 라고 인터뷰를 해요. 예.
전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교도소에서 전향서 쓴 것은 바로 자기가 가석방으로 출소하기 위해서 네. 그 수단으로 쓴 것이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예. 수박 전향을 한 거죠. 그렇죠. 수박 전향. 예, 맞아요. 수박은 예. 딸기라고 한다면 예. 우리 복숭아나 사과는 빨갛잖아요. 예. 복숭아가 예. 아, 이제 토마토. 예. 그 완전 빨갱이인데 예. 이 수박 빨갱이는 뭐냐면 겉에는 빨갱이 아니고 까보면 이제 뻘겋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수박 빨갱이라고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수능 무기가 예. 이제 가석방되어서 사상 전향서를 썼지만은 네네. 바로 직후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음흠. 한 번도 수능 무기는 그 전향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예. 했는데 예. 자 그렇다면 이 신용국의 사상은 뭐냐면 바로 북한의 대남지하장인 통일혁명당 예. 통일혁명당의 조직원으로서 예. 중간체급 조직원으로서 활동을 했고 예. 그 결과 무기징역과에 선고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상을 바꾸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네. 북한 김일성의 저희 사상을 그대로 신봉하고 추종하는 사람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는 것은 예. 바로 시정부의 사상을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일성 주의 사상을 신봉한다, 추종한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시정국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둘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얼마나 이 시정국을 북한 이 애지중지를 했냐면 네. 1975년에 그, 이제, 월남 베트남 그 패망 직전에, 예. 그, 우리 외교관 셈이 거기 억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예. 이제, 우리 당시 1975년 한국 정부가, 억류된 외교관 3명하고, 네. 예. 이제, 월명한테 억류됐죠. 하고, 북한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간첩, 예. 간첩 21명을 교환하는 협상을 벌렸어요. 근데 실패했지만은 네. 네. 그 당시에 북한에서 네. 교환 대상자로 한국의 영리된 한국 외교관 3명하고 북한 간첩들하고 교환 협상을 하는데 네. 북한이 네. 신용무기를 감옥에 있는 신용무기를 풀어서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예예 예. 맞아요. 근데 신용무기는 직화 간첩도 아니거든요. 예 우리 특가자한테 포섭된 국내 간첩인데, 그렇죠. 신용무기를 석방시켜서 북한으로 보내달라. 예. 라고 그 명단에 신용무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말은 뭐냐면, 북한이 왜 신용무기를 갖다가 석방하라고 교환대상자 명단에 올렸습니까? 예. 그만큼 신용무기의 사상과 신용무기와 토벽당을 통해서 한, 그냥 혁각강 그 공을 갖다가 북한이 예. 충분히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정무기라는 사람은 단순한 무슨 일시적으로 간첩단은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 네. 뼛속부터 김일성 사상으로 무장돼 있고 이것을 북한도 충분히 인정하고 평가한 예. 그런 공산주의였다. 예. 공산주의였다. 그렇죠? 김일성 노선에 충실한 공산주의자다. 이게 결국은 민주 애국인사가 아니라 진보적 애국인사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배반하고 예. 북한에 길붙어서 예. 김일성 사상을 김일성 사상 노선을 충실히 추정한 예. 공산주의자다. 예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사상적으로 제일 존경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신용불의 사상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예.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문재인이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예. 그 말 가지고 가능하지만 근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 걸 한번 보세요. 예. 2018년도에 그런 말을 하고, 그 다음날, 예. 평창 동계올림픽, 바로 그 다음날, 예. 이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하고 김여정이를 예. 청와대로 초청을 합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갖다 찍은 게 뭐냐면, 예. 통짜라고, 한문으로 통짜. 예. 서로 통한다 이거죠. 이게, 신용복 글씨체입니다. 아. 대형 그, 수영복 그 글씨 앞에서 사진을 딱 찍었죠. 언론에 인터넷 검색하면 그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전날에는 자기가 가장 사상적으로 존경하는 게 수영복이고 네. 그리고 청와대 방문한 이 두
북한 특사한테 사진을 찍은 데가 바로 그 배경사화가 신흥국제로 신흥발사는 간첩조치죠. 그 탱차. 이뿐만 아니라 이제 예,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 기념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념식에다가 신흥복체로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집무실을 이 머리맡에 있는 그 족자 있잖아요. 예. 이 족자 춘풍추사이라는 이 액자도 예. 바로 이것도 그 신흥복체입니다. 예예. 그리고 청와대 경내에다가 예. 안내 표지판을 신흥복체로 딱 교체를 했어요. 아 안내 표지판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청와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예. 청와대가 이제 개방이 되게 다녀오신 분들이 그걸 예. 보려고 그랬더니 예. 그 신용복체로 쓴 걸 다 이제 뽑아내가지고 이제 그것은 못 봤죠. 뽑아내야죠.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전혁현 차장님도 연관이 돼 있는데 예. 작년 6월 4일이 예. 국가정보원 창립 60주년입니다. 맞아요. 그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6월 4일날 미리 간 거죠. 예. 6월 10일이 창립 기념일인데 미리 간 거죠. 미리 갔어요. 예, 예. 6월 4일에 가가지고 예. 창립 60주년 앞두고 이제 국정원을 방문해가지고 예. 새로운 원흥석 국정원의 예. 원흥석을 제작했는데 예. 그 원흥석의 글씨가 뭐냐? 예. 바로 그게 간첩 글씨체 신용국체입니다. 그렇죠. 1967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부가 예. 정말 5년 동안 필사의 노력 끝에 통일혁명당을 건물 완료시켰고 신흥국을 잡았는데 네. 그런 그 국정원 국가정보수사기관 앞에 원흥석을 갖다가 네. 간첩 신흥국이 글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네. 상식적으로 정말 이건 대한민국의 소위 그 국가 정체성을 갖다가 또 국정원의 정체성을 능멸하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네. 이게 문재인이가 당 뭐 말로만 뭐 신흥국을 존경한다고 한 게 아니라 네. 실제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네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바로 김일성주의자죠. 예예. 이렇게 우리가 저 김문수 지사가 말한 것은 결코 그것은 허구가 아니라 팩트다. 예. 이 우리 과학적 추론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예예. 그래서 이제 신흥복체가 뭐 이 도처에 뭐 경찰하고 우리 국정원하고 또 다른데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학가라든지 대학가, 예. 그다음에 무슨 뭐 여러분 그 줄로 소주 있지 않습니까? 처음처럼 참이 네, 처음처럼 그 처음처럼도 신흥국제 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 뭐 처음처럼 예. 뭐 일각에서는 뭐 불면증도 버린다 뭐 이런 버리자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아 저는 안 먹어요. 예, 예, 저도 안 먹어요. 예, 처음처럼 안 먹는데 또 밀리고 그 진로한테 처음처럼이란 예. 글씨체를 아예 바꿔라 이런 압박 여론을 조사하면 어떨까요?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예. 이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예. 이제 강의 때 제가 박정희 진행자들 가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했더니 예. 어떤 분이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명함을 예. 주는데 예. 이분이 거기 그 처음처럼을 갖다가 이제 만든 회사 예. 네, 거기 이제 그 전문까지 지내시는 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소주를 하나 먹으면은, 네. 이 소주에서 그 1%가, 그 우리 저, 신흥복이, 로얄티한테 그 가기 때문에, 이, 먹으면은 간첩, 가족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안 된다고 했더니, 예. 예, 그분이, 아, 그것은 돈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예. 제가 한번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오라고 했더니, 한 일주일인가 있다가, 현직에 그 회사 예. 그 간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예. 소주회사 간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 설명을 하는데 예. 처음 글씨체를 가져왔을 때 그 돈 준 예. 돈을 그 신흥국이한테 줬는데 신흥국이 그러니까 특정 단체한테 주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쪽으로 돈을 갖다가 기부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예. 지금 이 소주 팔면 나오는 저희 이제 이익금. 그 이익금의 일부 예. 일부도 그쪽으로 가는 거지 예. 신용복이나 신용복 가족한테 가는 것은 아니니까 예.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처음처럼이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압니까 했더니 예. 신용복이라 쓴 처음처럼이라는 시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시를 보면은 예. 시가 정말 그 뭐 이념적으로 무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보면 그냥 평범한 시인데 예. 그 처음처럼이라는 시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네? 의미를 모르죠. 그게 뭐냐면 이 처음처럼 뜻은 뭐냐면 네. 이거예요. 네. 자기가 네. 공산주의 혁명운동에
뛰어들었을 때 예.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예. 이 혁명이 완수될 때까지 계속 견지해야 된다. 예. 그 마음을 변하면 안 된다. 예. 이게 바로 처음처럼 시의 숨은 의미입니다. 근데 시 말에는 그런 혁명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죠. 예. 평범이 되어 있지만은 처음처럼 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수를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용보기한테는 안 가더라도 신용보기가 지정한 단체 성격 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신용보기 그 단체는, 그 주라는 단체는 결국 신용보의 유지와 뜻을 받드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 복지단체 같은데요? 예. 이념적으로는 약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지 간에 뭐 그 단체한테 돈은 계속 간다 하더라도 신용보기체가 살아있는 한 그 정신은, 그렇죠. 정신을 추종하는 인물들이 또 단체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차제에 신용복체로 써있는 처음처럼 이 표지판을 바꿔라. 예, 이 레벨을 바꿔라. 이렇게 압력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네. 소주회사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글 그 글씨체가요. 네. 한 4,000개가 된답니다. 아, 예. 아이고, 맞네. 그러니까. 예. 하고 하는 글씨 중에 해필 예. 간첩이 쓴, 간첩이 글씨를 가지고 쓰냐고요. 그러니까, 벌써. 그 훌륭한 글씨체가 막, 우리 한글을 갖다가 더 예쁘게 예. 표현할 많은 그 폰트 글씨체가 있는데. 예, 예. 그거 놔두고 해필 그런 걸 고르나, 이거죠. 그래서 신용보기를 반드시 바꾸도록 해야 되겠네요. 예, 우리 안부정당에서. 예, 제가 입사시키겠습니다. 앞장서서. 예, 예. 앞으로 이제 불명동 번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런 줄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예. 이 칼럼에서, 뉴데일리 칼럼에서 이 김정은 보이라고 했던데. 예, 예. 이게 그 무슨 말인가 좀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이 그 보이는 B-O-I. 예. 그, 그 소녀라는 뜻이죠, 지금. 예, 예, 예. 영어로 보이라고 예. 하는데. 예, 예. 이 제가 왜 김정은 보이라고 했냐면은. 예. 연언이 있습니다. 예. 그 1917년. 예. 그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인류 최초로 사회혁명이 성사됐잖아요. 예, 예. 근데 러시아혁명이 성공하니까 당시 유럽에서 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정확히 모르는 이 젊은이들이 예. 그 레닌이 입은 예. 그 가죽 잠바, 예. 레닌이 쓴 모자, 예. 또 레닌의 말투 이런 것을 갖다 막 하면서 예. 그 러시아혁명을 정당화하고 이를 갖다가 막 이제 유럽에 이제 쉽게 말하면 확산시키는. 예. 그런 행동을 한 이 젊은이들을 예. 당시 유럽에서 예. 레닌보이다. 예. 아, 레닌보이라고 해서 레닌보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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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한 말이죠. 레닌을 추종한 놈들이다. 그래서 예. 예. 레닌보이라고 했는데 네. 네. 실제 그 당시 한가리 같은 경우는요. 네. 그 레닌이 입었던 그 가죽 그 재킷을 갖다가 무장한 예. 한 200여 명이 모인 레닌보이스라는 예. 이런 소위 준군사족이 또 만들어져가지고 헝가리 혁명을 앞장서서 하고 네. 막 그 백색 테러를 했어요, 얘들이. 예예. 예. 이 정도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유럽에서 레닌 보이가 매우 정말 포악한 네. 그런 이제 그 러시아 사회주의를 존경하고 네. 또 이제 추종하는 그런 이제 인사들 정말 한심한 놈들이라는 의미로 레닌 보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아, 그런데 2000년대에 대한민국이 자, 근데 이제 그 레닌보이들이 만들었던 동구 사회주의권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1991년에 그렇죠. 들어와서. 예, 예. 지금 소련 공산당이 망한 지가 3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에서 예. 아직도 북한 김일성 노선을 추종하는 이런 종북 주사파들이 판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젊으나 늙으나 원래는 김일성 보이, 김정일 보이인데 지금은 이제 살아있는 게 김정은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김정은 보이라고 하죠. 북한의 이 김정은을 추종하는 예, 예. 어? 이런 김정은 보이들이 설치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 예, 예. 국회에서 이렇게 예. 그 북한 체제를 갖다 옹호해주고 또 문재인 김일성 주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 국회를 못 오겠다고 하면서 지금 고소고발하겠다고 설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제가 예. 1920년대 유럽에 예. 바로 했던 그 레닌 보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이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예. 김정은 보이다. 예예. 김정은 보이다. 김정은 보이다. 예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그 명명을 한 겁니다. 예예. 예. 이 김정은 보이들이 너무나 지금 대한민국에 설치되고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호용 후보라고. 뭐.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했는데 공산주의자를 공산주의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대통령이니까 쉬쉬하고. 예.
이슈시장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지성 세계를 갖다 예. 완전히 그 빈년전으로 또 후퇴시킨 거죠. 이제 예. 예. 간첩은 간첩이라 하고 예. 도둑놈은 도둑놈이라 하고 예. 나쁜 놈은 나쁜 놈이고 예.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자죠. 예.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 진정한 이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네네. 동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예.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뭐 과거에 표현 같다는 것도 다 지금 나 많이 언론에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이재명 캠프에 보면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동부연합, 뭐 이 성남 좌파, 뭐 온상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용도 체포되고, 그런데 이제 뭐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이 신용복과의 관계 뭐 이런 거 직접적으로 혹시나 이 뭐 좀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이제 지금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 그 주사파 운동권 중에서 예. 이 용인 성남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석기도 다들 성남 거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성남 좌파. 이유가 뭐냐면은 네. 60, 70년대에 이제 그 80년대 이제 서울 개발로 인해서 예. 이제 철거민 등등이 이제 용인 성남 쪽에 많이 이주를 해 살았고 예. 거기에 이제 아주 작은 규모의 공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단위 수목 형태. 예. 여기에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거기서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예. 바로 여기에 이제 흑성 운동권 출신들이 야학이라는 이름으로 예. 노동자를 갖다가 가르치겠다는 이름으로 들어가지고 예. 바로 이제 노동자 정신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저희 그 사회주의 사상 예. 그리고 이제 주체 사상을 전파한 겁니다. 네네. 이게 용인 성남 쪽이에요. 그래서 예. 예. 용인 성남 쪽에 이 국내 주사파 운동권의 대부들이 그쪽 출신이 많습니다. 예예. 그래서 예. 그 특히 이제 여러분 우리 아로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이석기 예예. 국회의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보이가 예. 이 이석기가 바로 용인 외대 예. 한국 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인데 그렇죠. 한국 외대 용인 캠퍼스 제가 특정한 대학을 거론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무슨 사실 이 대학 출신들의 예. 운동권들이 예. 그 당시에 그 한총연 학생 운동권의 총조직이죠. 한국 대학생연합 총연합은 예. 한 총연의 예. 그 지역별 조직인 용성 총연이 있어요. 용인 성남 지역 총학생의 연합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 약치에서 용성 총연의 예. 의장자를 가득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 예. 그 여기서 많은 분이 개틀됐고 경기 동부 연합이라는 이러한 운동권 그룹이 바로 여기서 탄생한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 여기에 이재명이도 여기서 쉽게 말 유장초합을 하고 야학을 하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이 지역적인 연고에서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운동단체인 민주노총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노총 그 위원장 양위원장도 예. 용인 외대 출신이에요. 맞아요. 용인 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예. 그리고 또 그 경인총련회 예. 의장을 지냈습니다. 예예. 학생운동권 출신의 노동운동가죠. 예. 학출이라고 하는 학출. 예. 노출은 노동자 출신의 노동운동가. 예. 근데 지금 양능수는 지금 뭐냐면 지금 민주노총의 위원장인데 예. 바로 이 사람도 이쪽 출신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정치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기 터전을 읽으면서 자기의 그 발전을 도모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성남 지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남 지역에 있는 많은 운동권, 예. 선배 후배들 이런 운동권과 교류가 있었을 것이고 예. 실제로 직접 연계된 이런 사건들은 앞으로 이제 많은 이제 지금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북한과의 연결고리라든지 예. 아니면 국내 예. 그 종북 주사파 운동권과의 연결고리 등등이 아마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예, 밝혀져야죠. 밝혀지는 게 정이라고 봅니다. 예예. 예예. 그리고 오늘 뭐 저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전화 인터뷰에 있어서 고맙고요. 또 앞으로 이게 이제 북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예, 종종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오늘 또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전호크의 안보 정론을 시청해 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예. 정말 이 제가 예, 안보 정론을 저도 시청하면서 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전역훈 차장님께서 이렇게 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네네. 진실을 알리고 대한민국이 좀 더 밝고 예. 이런 공산주의자들 예. 북한 주체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예. 건전한 정치가 뿌리내도록 지금 최일선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전역회 안보정전에 저도 좀 경의를 표하면서 예. 저도 열심히 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우리 예. 위원장님 그 유동열의 안보전선 TV 에, 저하고 같이 열심히 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새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많이 못 찍었는데 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간첩 예. 얘기 등등 예. 많이 예. 좀 그래요. 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유동열 그 자유민주연구원의 원장님을 모시고 지금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문재인은 김일성 주의자다. 그 이제 전말 자세한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 시장 두 번이나 하고 경기사 했는데 이재명이가 몸담았던 성남시가 여러분들 이석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좌파들이 그동안에 많이 활동해온 지역이고 정진상 이런 사람들도 과거에 이런 좌파 단체에 가입해서 활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보도들도 나온 바 있어요. 그래서 이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이 쌍방울을 앞세워가지고 또 이 아태욱을 앞세워가지고 북한하고 이 많은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재명이가 과연 이런 대북 교류 사업에 어느 정도나 깊이 개입했는지, 예, 그리고 이미 이제 쌍방울이 이 아태엽 이재명한테 돈을 줘가 아태엽의 안부수한테 돈을 줘서 안부수가 돈을 가지고 북한까지 갔다 이런 보도는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돈을 갖다가 북한에 주는데도 이재명이가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실체적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소주의 처음처럼의 이 글자체가 필체가 바로 신용복체예요. 그래서 이 신용복체 처음처럼 이 레벨이 받기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소주회사에 많은 좀 압력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발벗고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신용복체가 주는 정신적 이런 상징성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방송을 계기로 해서요. 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레벨 이 교체 작업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